네, 매주 금요일 사이언스 투데이의 섹션 코너 과학계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김은수 리포터와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요일이었죠. 아시아나 여객기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꼬리 부분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건 간단히 정리해 주실까요? 지난 토요일 오후에 인천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보잉 777기에서는 승객 291명과 승무원 16명 등총 307명이 탑승을 했습니다. 10시간 뒤에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달한 항공기는 활주로에 착륙을 시도할 때부터 이상 징후를 보였는데요. 착륙 2분 전 하강 속도는 시속 320여 킬로미터, 정상 착륙한 다른 항공기보다 80km나 빨랐는데요. 또 평소 항공기가 활주로에 접근할 때보다 앞부분이 들려서 내려왔습니다. 지면에 닿기 직전에 다시 고도를 올렸지만 이미 늦었는데요. 기체 뒷부분이 시속 160km의 빠른 속도로 먼저 방파제에 부딪혔습니다. 이 충격으로 기체는 다시 튕겨 올라갔다 바닥으로 추락하듯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가해진 2차 충격으로 활주로를 이탈하며 기체 뒷부분과 엔진이 찢겨져서 나갔습니다. 통제력을 잃은 기체는 4,500m를 더 미끄러진 뒤에 멈춰섰습니다. 네, 이거 정말 걱정도 많이 되고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초동 조사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습니다. 그간의 조사 내용 정리해 주실까요? 한미합동조사단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조종사와 관제사 사이의 교신 내용 등 관제실 녹음 기록을 분석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요. 조사단은 또 사고기가 활주로 접근 당시 관제탑에 경고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관제사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부서진 기체를 정리하는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조사단은 항공기 잔해 위치를 다 파악하고 나면 부서진 기체를 공항 내 다른 장소로 옮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교통안전위원회 본부에서는 블랙박스 해독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재 착륙 90분 전부터 사고 발생 때까지의 조종실 음성 녹음 기록을 집중 분석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교통안전위는 초동조사가 거의 끝나가는 만큼 오늘 브리핑이 마지막 브리핑이 될 것이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나노 태양전지 등 각종 나노기기에 적용할 수 있는 나노선 유기 트랜지스터를 개발했습니다. 이게 뭔가요? 어떤 트랜지스터입니까? 고려대 화학과 최동훈 교수팀은요. 반도체 구분자인 나노선을 이용을 해서 필름 형태의 방막 트랜지스터보다 성능이 10배가량 높은 유기 트랜지스터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반도체 구분자는 큰 면적의 트랜지스터를 만들 수가 있지만 분자 배열이 불규칙해서 이를 같은 방향으로 배열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연구팀은 원자나 분자의 위치와 배양 규칙성을 띠는 구조체인 나노선 단결정을 만들고 한 가닥의 나노선 위에 금으로 전극을 만들어서 이 같은 문제점을 극복을 했는데요. 이번 연구 결과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즈 최근호에 게재가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차세대 에너지 저장 장치에 응용될 수 있는 그래핀 나노볼을 친환경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기술도 개발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울산과학기술대 친환경에너지공학부 장지연 교수팀은 유독한 가스나 화합물을 사용하지 않고 고분자와 금속 이온만을 이용을 해서 다공성 그래픽 나노볼을 대량 합성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다공성 그래핀 나노볼은 전기 전도성이 좋은 그래핀에 구멍을 갖는 공모형으로 만든 것으로 표면적을 넓혀 반응성은 좋으면서 평면 그래핀의 우수한 전기 전도도는 그대로 지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나노 분야 학술지 ACS 나노 최근호에 게재가 됐습니다. 자, 다음은 대장암을 유발하는 단백질을 발견했다는 아주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유호진 교수팀은요. APEX1이라는 단백질이 대장암의 발생과 진행, 또 전이를 유발하는 대장암 유발 단백질임을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이펙스1은 세포 내에서 다양한 유전자를 조절해서 여러 생명 현상에 관여하는 단백질로 그동안 암세포에서 에이펙스1 발현이 증가한다는 정도로만 알려져 있었는데요. 연구팀은 대장암 세포를 생쥐 피부 밑에 주입을 해서 대장암 세포의 성장을 관찰한 결과 에이펙스1을 과발현시키면 대장암 생성이 증가하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또한 정상세포에도 APEX1 단백질을 과발현시키면 암세포로 형질이 변하는 사실도 함께 입증을 했는데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장암 세포와 APEX1 단백질 간의 상관관계를 역이용하면
대장암 예방과 치료제 개발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연구팀은 내다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대장암은 조기 발견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한번 걸리면은 뭐 사망률이 상당히 높은 암입니다. 이번 연구 결과로 조금 더 희소식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암세포는 세포가 죽지 않고 무한증식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분자 수준의 기작이 규명이 됐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암세포는 세포 자살이 억제돼서 성장과 전이가 진행되는데, 세포 자살 억제 기작이 유전자 조절 단백질 간 상호작용이라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유전자 조절 단백질인 NF-κB의 특정 화학물질인 인산기가 붙으면 세포 자살 억제 유전자가 활성화돼서 결과적으로 암세포의 자살이 둔화되고 성장과 전이가 촉진됩니다. 충남대 허강민 교수팀은 PHF20이라는 단백질이 NF-κB와 결합하면 인산기가 NF-κB에서 떨어지지 않아서 세포 자살 억제 유전자가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규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실제로 뇌암이 진행될수록 PHF20 단백질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밝혀냈는데요. 이에 따라 PHF20과 NF-κB의 결합을 조절하는 물질을 개발하면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하는 방식의 항암제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네이처 잡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 최근 호에 실렸습니다. 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 러시아 로켓 발사체가 폭발했다는 뉴스 얼마 전에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폭발의 원인이 잠정적으로 결론이 났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발생한 러시아 로켓 발사체의 폭발 사고의 원인은 로켓 통제 시스템 고장 때문이었던 것으로 잠정 조사가 됐는데요. 인테르팍스 통신은 현지 시간 8일 러시아 연방우주청 사고조사위원회의 한 관계자가 로켓 발사체 통제 시스템 고장이 폭발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로켓 발사 직후부터 로켓에 장착된 센서에서 잘못된 신호들이 수신됐으며, 이 때문에 로켓이 안정성을 잃고 양쪽으로 흔들리다 결국 폭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고조사위원회는 현재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원인이 무엇인지 조사하고 있다면서 센서 자체의 고장이었는지 아니면 부착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우주강국 러시아의 위상이 아주 크게 흔들린 사건이었습니다. 자, 미국에서 소비자들의 뉴스 소비 행태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소비자들은 뉴스를 볼때 TV를 통해서 가장 많이 접한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국민 절반 중에 절반 이상은요, TV 방송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갤럽이 지난달 20일에서 24일까지 전국의 성인 2,0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접하는 주된 뉴스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전체의 55%가 TV 방송이라고 답했습니다. 전체 26%는 불특정 TV 방송이라고 밝혔으며, 보수 성향의 폭스 뉴스는 8%, 중도 성향의 CNN은 7%, 또 지역 TV 방송 4% 등이 뒤를 이었고, 진보 성향인 MSNBC라고 답한 응답자는 1%였습니다. TV 방송에 이어서 인터넷을 꼽은 응답자가 전체 21%에 달해서 신문을 비롯한 인쇄 매체 9%, 또 라디오 방송은 6%를 크게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한 주간의 과학계 이슈 짚어봤습니다. 오늘 아주 풍성한 소식 고맙습니다. 김수리 리포터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